크루즈 한달 살기 오늘 3일째입니다. 3일째 아침인데 시드니에서 달려서 지금 거의 호바트에 도착 직전입니다. 하루의 일정은 이렇게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샤워하고 아침 식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으로 왔습니다. 15층 데크에 있고요. 문이 안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오픈했네요. 한번 볼까요? 아직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멀미가 심해서 저는 그냥 아침 죽으로 때웁니다. 우리 셋씨는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왔네요. 아침을 먹고 다시 방으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방으로 복귀를 하면 이렇게 또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유람선을 타나 봐요.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나갔다 오면 청소가 되어 있죠. 청소는 두번 합니다. 아침에 식당을 다녀오면 청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오면 또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배는 지금 호바트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밤사이에 파도가 정말 심해서 멀미를 무척했습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 이튿날은 하루 종일 멀미만 했습니다. 12만 톤이 넘는 배인데도 바다에 파도가 치면 소용이 없더군요. 배는 이제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곧 파선에서 오늘의 투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이동을 하고 아침이 되면 다른 도시에 와서 여행을 하는 크루즈 투어 해볼 만해요. 항상 느끼지만 멋집니다. 크루즈에서 한달 살기. 이번 여행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틀 동안 멀미에 시달리다가 호바트에 내려서 땅을 걷고 있습니다. 행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16도 되나요? 16도 정도 되는데 너무 추워요. 저희가 케언즈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완전 딴 세상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동네는 공기도 맑고 아주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지금 1일 투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데, 글쎄요, 저희는 이번에 투어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타스마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걸로 1등으로 뽑혔어요, 해마다. 아, 우리 색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캠핑카를 가지고 이쪽에 다시 한번 올 계획이라서 그렇게 이번에 투어는 계획에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어요. 대충 시간하고 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조금 비싸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쇼핑도 하고 이제 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기는 호바트 항이고요. 저렇게 저희 배가 보이죠?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호바트항에 어둠이 내리고 저희는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루는 공해를 달릴 예정이고 모레 아침에 멜번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